안녕하십니까. 삼캐는 어부, 오늘은, 관리형 낚시터에 붕어 낚시 왔습니다. 충북 강북에 위치한 관리형 낚시터인데, 조성이 잘돼 있고, 보시면은 참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수초가 잘 발달돼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낚싯대는 3위대. 그리고 원줄은 3호줄, 목줄도 3호줄 사용하겠는데, 관리형 낚시터인데 요즘은 관리형 낚시터에 향붕어가 많이 방류가 되고 있어서 향붕어가 월줄급부터 사자까지 나오는 거라 씨알이도 좋고 힘도 좋아서 다소 채비를 좀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향붕어가 향어하고 습성이 비슷해서 어분 위주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들어온다. 입질이 약해네. 붕어 입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너무 미약해가지고 캠질 타이밍이 안 맞네. 아직 활성도가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지금 햇빛이 나고 있는데 오전에 어느 정도 햇빛이 나고 서울이 조금 올라가면 활성도는 더 살아나리라 봅니다. 아이고, 입질 한번 미약하다. 입질은 또 들어오는데, 자, 입질은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입질이 너무 미약한데, 쭉쭉 끊는데. 향붕어 패턴이 향어 입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깔짝깔짝거리고.
아이고, 저 동업은 잉어만 해. 시작. 안녕하십니까. 삼켜누나고 오늘은 엄청납니다. 관리형 닭시터에 붕어 낚시 왔습니다. 충북 강북에 위치한 관리형 낚시터인데,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보시면은 참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수초가 잘 발달돼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낚싯대는 3위대, 그리고 원줄은 3호줄, 목줄도 3호줄 사용하는데, 관리형 낚시터인데 요즘은 관리형 낚시터에 향붕어가 많이 방류가 되고 있어서 향붕어가 월주급부터 4자까지 나오는 거라 씨알이도 좋고 힘도 좋아서 다섯 채를 좀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향붕어가 향어하고 습성이 비슷해서 어분 위주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낚시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오후 4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얼마나 잡았나 한번 보고 조금 더 낚시에다가 철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잡은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잡았나. 붕어가 붕어가 뭐 향어 사이즈입니다. 향어 사이즈 됐어.